상위 D의 C의 13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그 사람의 진짜 특징.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지 물어보고 어 그래 그렇다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배우셨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떤 여자의 키가 큰지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Is she tall? 그렇죠. Is she tall? 한번 써볼까요? T-A-L. Okay. 자, is she tall? 하면 그 뜻이 뭐다? 그녀는 키가 큰가요? 그렇죠. 그러면 is she tall? 그녀는 키가 큰가요? 말고 자, 이 얘기를 하고 싶다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키가 크다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 뭐 사람들이 살면서 그녀는 키가 큰가요?라고 묻는 말만 묻는 표현만 하는 건 아니라 그녀는 키가 큽니다라고 묻지 않는 표현도 할 필요가 있죠. 표현은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She. 그렇지. She.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왜 고민합니까? 아유, 나왔었는데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스가 왜 갑자기 반대로 가지? 그거 몰라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너는 키가 크다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You. Is tall? 잘 할 뻔 했는데 틀렸네요. 자, 그래서 이거 누가 그녀가 다 키 크다네. 문장이죠. 그렇죠. 그럼 문장이면 당연히 누가다가 들어있겠네요. 여기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에 다네요. 누가 그녀가 다 키 크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해볼까요? 누가 영어도 누가 she가 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누가 다 누가 다라 그러고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랬더라?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뭐뭐뭐가 있죠? 하나씩 아 2번부터 할 거예요? 네. 하나씩 쓰는 방법 그래서 하다시 속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더즈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하다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비동사 비동사 쓰는 경우도 있죠. 비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 뭐뭐뭐 am is all 뜻은 있다. 이다 있다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양념씨 아, 양념씨는 능력의 양념도 있고 뭐 이건 나중에 또 할게요. 능력의 양념 뭐 할 수 있다 can 미래 양념 할 것이다 will 뭐 이런 것도 쭉 몇 가지 더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자. She is tall 그녀는 키가 크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를 사용했어요? 그녀는 키가 크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비동사를 사용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다 그녀는 키가 큽니다 라는 표현은 자, 여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She is. Okay. She is는 묻는 느낌 들어요? 아니요. 그렇죠. She is를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이 들죠? 반대로? 소리를 내보세요. Is she? 그래. Is she? 하니까 막 뭐 하고 싶어져? 물음표 막 붙이고 싶어지지.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키가 큽니다. 그녀는 she is tall. 그녀는 키가 큽니까? Is she tall? 이렇게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잘할 뻔했는데 틀렸다 그랬어. 뭐가 틀렸을까?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건 알아야 되는데. 너는 키가 크다. You are tall. 비동사의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뭐뭐뭐? Am is or. She랑 같이 쓰는 건? She am이야, she is야, she are야? She is. You랑 같이 쓰는 건? 아, you am이야, you is야, you are야? You are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너는 키가 큽니다 라는 표현은 뭐다? You are tall. 그러면 너는 키가 크니? 라고 묻고 싶다면? Are you tall? 그래. 자, 그러면 우리 톨에 대한 얘기도 해보자. 톨의 뜻은 뭐예요? 키가 크다. 네, 단어 똑바로 공부 안 한 것 같은데요. 톨의 뜻이 뭐라고요? 키 크다라고요? 그래요? 그럼 무슨 시예요? 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키, 어떤 사람, 키 크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키 크다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톨의 뜻, 선생님이 단어를 공부할 때, 아, 예, 학생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단어를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뜻을 잘 보고, 아, 이거 무슨 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톨의 뜻은 이 뜻일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톨의 뜻이 이 뜻이라면 얘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키가 크다라는 표현은 얘를 쓸 필요가 없다고요. 가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까 혹시? 가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뭐죠? 고우죠. 그러면 나는 간다 이런 표현 하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간다. I'm go. 뭐라고? I'm go. I'm go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표현할 리가 없죠.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I'm go입니까? I'm go. 자, 누가 나는 다 가다 이렇게 표현됐어. 가다라는 뜻을 가지. 이거 그럼 고가 그러면 고의 뜻이 가다면 이거 무슨 시야? 하다시겠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문장을 할 때 1번 방법을 써야 되겠어? 2번 방법을 써야 되겠어? 3번 방법을 써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 비동사 도대체 왜 들어갑니까? 나는 간다라는 표현은 나는 I, 누가 나, I, 다, 고. 고의 뜻이 가다란 뜻인데 도대체 여기에 비동사 넣어볼까? 그러면 마치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가다이다. 나는 가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간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도대체 여기 도대체 이다나 있다란 뜻을 가진 비동사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자, 네가 단어를 공부할 때 아, 얘 뜻이 이런 뜻이구나. 무슨 시겠구나. 자. 톨의 뜻은 무슨 뜻이다? 키 큰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시겠어요? 이거? 어떤 사람? 키 큰 사람. 자,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뭐를 뭐로 어떤 뜻을 가진 말들을 이런 어떤 시들을 어떻다로 만들어주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아, 양념실을 쓴다고 그랬어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해피의 뜻이 뭐예요? 좋다. 뭐라고요? 좋다예요, 이게? 아, 행복하네. 그러면 이 뜻이면 얘 또 하다시겠네? 어? 해피의 뜻이 뭐예요? 행복하다. 행복하다예요? 아야, 아, 하나. 행복하답니까? 그러면 또 하다시겠네? 하다.
지금 네가 단어를 공부할 때 선생님은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뭐가 있냐면 무슨 시냐에 따라서 문장 속에 쓰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시인지를 알고 무슨 시답게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해피의 뜻은 이런 뜻이 네가 없어요. 해피의 뜻은 뭡니까? 행복함. 행복함이죠. 그래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I'm happy. 오케이. 누가, 내가 다 행복하다.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I'm happy. 도대체 비동사는 무슨 이유로 여기에 있는 겁니까? 해피의 뜻이 뭔데? 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행복하니 아니고 행복하다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은 어떻다로 만들어주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주는 녀석은 누가 하는 일이다? 그래. 근데 I랑 같이, 아, 비동사의 종류는 M, is, are 세 가지가 있는데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다? M.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I'm happy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응. 자, 그럼 앞으로 민성이가 단어를 읽힐 때, 아, 이거 무슨 시 뜻이구나. happy의 뜻은 절대로 행복하다가 될 수가 없어요. be happy면 행복하다가 될 수 있겠지. 그니까 그럼 톨의 뜻은 뭐다? 키 큰. 그럼 무슨 시다? 어떤 시다?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비동사를.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비 톨이겠지. 그쵸? 키 큰. 키 크다. 근데 여기에 she가 왔어. 얘는 바뀌어야 되겠지.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그래서 그녀는 키가 크다라는 표현은? she is tall.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she is는 마침표야? 마침표 느낌이야? she is는 마침표 느낌이야? 물음표 느낌이야? 마침표. 그렇죠. 그럼 나는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she is를 뭐로 바꾸면 묻는 느낌 든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키가 크다라고 표현하는 건 she is tall이지만 어떤 여자가 키가 큰지 묻는 표현은 뭐가 됐다? is she tall? 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여자가 키가 큰지 묻는 표현은 뭐다? is she tall? is she tall?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is she tall? 아이고, 소리 안 나지? 안 들었나? Is she tall? 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을 들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Yes, she is. 오케이, 생략된 말이 좋죠. Yes, she is tall. 자, 여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말은 너무 우리말스럽게 한 거고, 영어스럽게 이렇게 들으면 예, 그녀는 그렇습니다. 이 뜻인데 뭐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녀는 키 큰가요?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를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다. 예, 그녀는 키 큽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뭐다? 톨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또 뭐가 숨어있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she tall? 이라고 물어봤더니 키가 크니까 뭐라고 답하고 있다? Yes, she is. Yes, she is tall. Yes, she is. 라고 답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어린가요? 영 한번 써볼까요? 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세요. 묻는 느낌 들어요? 아니요. 안 들죠? 안 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는 어린가요? 라고 묻고 싶다면 Is he you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는 어린가요? 라고 묻는 표현은 뭐고? Is he young? 이거 그는 어리다 라는 표현은 He is young. He is young.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영의 뜻을 물어보겠죠. 영의 뜻은 뭡니까? 어린. 그렇죠. 어린이죠. 그러면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렇죠. 그럼 얘를 어리다. 다시 말해 어떻다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응.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무슨 시 앞에 뭘 쓴다고요? 비동사를 쓴다. 무슨 시 앞에 뭘 쓴다고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쓴다. 그래서 어린, young, 어리다, be young. Be young. 근데 여기에 어떤 남자가 등장했으니까 얘는 바뀌겠죠. 뭐로 바뀐다? Is. 그래서 그는 어립니다. He is you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비동사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여기만 읽어봤더니 읽어보세요. He is. 묻지 않는 느낌이죠. 그래서 he is를 묻는 느낌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Is he. Is he young? 하면 누군가 붙여줘야 된다. 됐습니까? 네. 헤이. 그래서 그는 어린가요?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뭐다? Is he young? Is he young? Is he young? 헤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떻게 됐냐 한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는 어립니다. Yes, is he? He is.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아! 요거 그 he is he가 아니라 그거를 반대로 해야 돼. 말을 하세요. 영어는 말 익히는 겁니다. he is 이러면 막 이러고 싶은데요. 어? 맞네. is he?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is he. 아 is he 해야 됩니까? 아, 지금 묻고 있는 모양이죠? 예스, 예. Yeah. 어, 그렇니? 이럽니까? Is he? 이럽니까? 아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는 어립니다. Yes. Is he? Is he? He is young. 뭐라고요? Yes. 뭐를 고쳤어, 채빈아 너는? 틀린 곳이 안 고쳐졌나요? 네. 네가 고친 건 도대체 뭔데? 메타인지가 지독하게 안 되는구나. 어? 아! 딱 보이는데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넌 메타인지 능력을 좀 자기 객관화 있지. 자기 객관화. 제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가 힌트는 줄게. 넌 지금 원북이야 원북스야? 당연히 그렇지, 그치? 네. 그럼 힌트 줬다? 고쳐와라. 제가 혹시 바보처럼 이상하게 했나요?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해달라니까요. Yes. Yes. 뭐지, 저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He is young.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아, 그 왜 또 희랑 이승에 반대로 했지? 이승. 그니까. 반대로
달라지. 아까랑 왜 똑같지? 왜 똑같을까 아까랑? 그러게요. 습관이 됐나? 이상한 습관이 됐네요. 그러게요. 예, 그는 그렇습니까? 그는 어립니다. 이렇게 답하나요? 아니요. 예, 그는 그렇습니다. 묻는 느낌 들어야 돼요? 묻지 않은 느낌 들어야 돼요? 묻지 않은 느낌. 저 왜 자꾸 yes, is he? 이럽니까? 그러게요. 이상한 습관은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쵸? 네.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통통한가요? 처음에 한번 써볼까요? C-U-B-Y. 네. 네. 여기까지 무슨 소리? 커. 커. 비. 커비. 통통하니 커비던가요? 커비 아니지 싶습니다. 소리가. 커비가 아니고 혹시 chubby 아니야? chubby? 그러니까 이렇게 쓸 리가 없죠. 그쵸? 이거는 컵인데. 그래서 통통하는 소리가 컵이가 아니고 첩인데 이렇게 쓰겠어요? 씨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스크. 이런 소리 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쓴 건 앞만 봐도 컵이라는 소리 나는데 컵이가 아니고 첩이 소리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첩이 소리 난다며. 칙 소리 나는 거 누군데? 자, 그 다음에 아직도 틀렸습니다 지금. 말 배우러 왔지. 영어는 말 배우는 거지. 수학처럼 뭐 공식 외우는 겁니까? 응.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Is she chubby? 아, 커비예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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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Is she chubby? 아, 왜 자꾸 습관이었나? 이상한 습관이 많이 들어있다, 그치? 그러게요. 그냥 통통한가요? Is she chubby? 아니, chubby, 아우, 아, 왜 그래요? Is she chubby? She chubby? 오케이, 그러면 밑에다가는 뭘 쓸 것 같아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녀는 통통하다. 영어로 표현하면? She is chubby. 아니, chubby. 오케이, 여기만 읽어주세요. She is. 여기만 읽어주세요. Is she. 됐습니까? 네. chubby의 뜻은? 통통한. 통통한. 무슨 씨야? 그럼 어떤을 문장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통통한 통통한 chubby 통통하다 비 chubby 근데 여기에 she가 왔으니까 얘는 뭐로 바뀐다? is로 바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냥 통통한가요? 라고 묻는 표현은 is she chubby? is she chubb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아니야 그녀는 말랐어. No she isn't. No she isn't. She is thin. Thin 써볼까요? T-H-I-N. Thin. 오케이 그래서 she isn't 뒤에 생략된 말이 있네요. She isn't. 네. isn't는 뭐의 줄임말? 뭐의 줄임말? is not. is not. 그럼 not chubby의 뜻은? 통통하지 않은? 그렇죠. 통통하지 않은. 그러면 통통하지 않은 하고 같은 말?
우리말로 같은 말. 통통하지 않은 하고 같은 우리말. 통통하지 않다. 아, 통통하지 않은 하고 통통하지 않다 하고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까? 그냥 씨가 다른 말인 것 같은데요, 그건? 어, 아니, 씨가 하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는 하다 씨인 것 같은데요? 그런... 나는 반대말, 아니, 같은 말 물었는데요, 반대말이 아니죠.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통통하지 않은. 통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고, 뭐라고 말해도 됩니까? 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날씨나 하면 되겠죠? 띵의 네. 뜻은? 날씨나. 날씨나 말은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사람? 날씨나 사람. 오케이. 그래서 날씬한? 땐. 날씬하다? 비땐. 비땐. 그런데 여기에 나는 날씬하다? 아닌데? I am thin. 근데 여기에 I가 아니고 뭐가 왔으니까? She나 he나 it 같은 게 오면 he it is he is she is he she is은 함께 쓰는 be 동사가 뭐다? is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키가 작니? 라고 묻고 싶다면? 이즈히 뭐라고? 소리가? 자, 우리가 우리 민성이가 A레벨, B레벨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C레벨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A레벨, B레벨을 하면서 결국 A레벨, B레벨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게 돼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응? A레벨, B레벨 다 끝났는데 A레벨하고 B레벨은 원래 목표가 똑같아. 조금 쉬운 거고 조금 더 어려운 거지. 둘 다 목표는 똑같아. A레벨, B레벨의 목표는? A레벨, B레벨 오케이. 첫 목표는 원래 뭐 두 가지인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목표야. 첫 번째 목표는 처음 보는 단어의 소리를 맞든 틀리든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그쵸? 어떤 소리 날까요? 이런 소리 나겠죠. 무슨 소린데? 데스크탑 이런 소리 나겠죠.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자, 두 번째 목표는 어떤 소리를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글자로 바꿔야 된다. 네가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좀 쉬운 거 해볼까? 길 가다가 밀크라는 소리를 들었어. 밀크라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이런 소리네. 그치? 얘를 글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쵸? 이게 A레벨, B레벨의 목표야. 됐습니까? 자, 뭐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그는 키가 작습니까? 라고 묻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네가 무슨 뜻을 가진 말에 영어 소리가 기억나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제일 먼저. 그는 키가 작니? 라는 표현을 네가 영어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가 무슨 뜻을 가진 말에 소리를 기억내야 돼? 키 작은. 우리말로 키 작은이고 이게 영어로 무슨 소리가 난다는 게 기억이 나야 되겠지. 뭐죠? 이게 안 되니까 쓰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피킹 꼭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Short 아니야? Short? Short. 어? Short. Short. 응?
그러면 네가 short라는 소리를 글자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네. short라는 소리가 나면 글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sh. ort.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short. short. short의 뜻은 짧은. 짧은, 키 작은, 무슨 씨? 어떤 사람? 키 작은 사람. 그래서 그는 키가 작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short? Is he short? 어, 묻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키가 한 180 정도 돼. 어? 그럼 뭐라고 답할래? He is 일단 그는 키가 작니? 했으니까 어, 그렇다 아니다 라는 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키가 180쯤 되면 뭐라고 대답할까? 어... 이렇게 하면 돼? 우리말로 먼저 해보자. 우리말로 대답 한번 해봐. 그는 키가 작니 했는데 키가 180쯤 되면 우리말로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그는 날 키가 작지 않아. 아니 그는 키가 작지 않아. 키가 작지 않다. 그는 키 크다. 이러면 되겠네. 어? 그는 키가 작니? 어? 180인데? 아니야 키 안 작아. 키 커. 어 이제 얘를 이제 용어로 해주세요. No, he is short. Short. 그 다음에 he is tall. He is tall. 와, 되게 이상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만 읽어봐. He is short. 이거 무슨 뜻일까? 그는 키가 작다. 아, he is short가 그는 키가 작지 않답니까? 어? 응? Is he short? No, he is short. He is tall. 아니, 그는 키 작아. 그는 키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어. 근데 너는 지금 he is short라며. 어? 키즈 쇼트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여기다가 뭔가를 어딘가에다 집어넣어 줘야지 그는 키가 작지 않다는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no isn't he is short. No isn't he is short? 뭔 소리 합니까? 뭐 얘기하면 아 맞대. 설명해주고 아 맞다는 네가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안다고 흉내내고 착각하는 거지. 키 작은 short. 키 작지 않은 not short. 그래. 키 작은 short. 키 작지 않은 not short. 키 작지 않다 It's not short. be not short겠지. 키 작은 short. 키 작지 않은 not short. not short는 무슨 시 덩어리야? 어떤 시 덩어리? 어떤 사람? 키 작지 않은 사람. 그러면 어떤 시 덩어리니까 그 앞에다가 뭘 넣으면 어떤이 어떻다 되겠어? 어? 그래서 키 작은 short. 키 작지 않은 not short. 키 작지 않다 근데 앞에 he가 있으니까 is not 줄였으면 isn'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느니 is he short? 했는데 키가 180이니까 no he isn't short he is tall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it tall? 했는데 에? Is it tall이라고 이게? 이제 short 했더니 키가 180이니까 No. No. It's not short. He is tall.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이건 뭐죠? Is he old? 됐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이가 3살이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영어로 할래요? 우리말부터 할래요? 영어로 바로 하겠습니까? 네. 바로 해보세요 그러면. He is young. 아, 잘했다. 뭐라고요? No. He is not. Not young. 아, old. 천천히 해. He is young. 자, 오늘 배운 게 뭐냐? 전부 다 어떤 시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어떤지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몇 번째 방법인 뭐? 첫 번째 방법인 비동사로 묻고 답하는 거 연습했고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not이 들어가기도 하고 not이 들어가지 않기도 하는 문장들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어에서 몇 개 틀렸나요? 메타인지 해봅시다. 메타인지. 어, 단어에서는 단어 시험 쳤던 거 기억나잖아. 그쵸? 뭐 어떤 거 틀렸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네가 물론 시험 쳤을 때 다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몇 개세요? 그렇죠. 그걸 아는 것도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했어. 단어에서 뭐 어떤 거 틀렸던 것 같은 기억이 드네? 문장에서는 몇 개 틀리는 거 같나요? 문장에서는 두 개 틀렸을 것 같다. 오케이. 자, 채점했으니까 네 예상이 맞는지. 근데 단어는 네가 예상을 못했어. 됐습니까? 고쳐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